아마 대한민국 여자 배우 중에서 독보적인 액션 배우의 가능성이 있는. 네, 안녕하세요. 한유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시대 최고의 영화 배우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우성입니다. 정말 이렇게 극장에서 너무 인사드리고 싶었어요. 감시반 반장 황상준을 이런 배역을 맡았습니다. 털털하면서도 그 본연의 임무에 들어갔을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력도 있고 기억력과 관찰력 그리고 집중력이 아주 좋은 뛰어난 감시반의 신입 여경찰입니다. 범죄 조직의 행동대원들을 비밀스럽게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그림자처럼 어디선가 숨어서 그 행동대원들을 움직이는 제임스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. 예, 제임스 본드는 아니고요. 제임스입니다. 그것만 안 하셨으면 예. 그래서 그날 그 대사가 많은 날 찍을 땐 항상 눈 밑에 항상 시커먼 다크서클이 그 전날 외우느라고 처음으로 데뷔하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열연을 해줘서 영화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시게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준호 씨가 다람쥐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잘 소화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준호 씨가 자기가 맡은 롤은 영화에서 충분히 해냈고 좋고 나쁘고 그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고요. 그가 얼마만큼 성실하게 임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준호 씨는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해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사실은 고백을 하자면은 저기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성의 없이 작품 결정하는 것 같은데 정우성 씨랑 한효주 씨가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네. 저한테 얘기가 왔어요. 책이 오기 전에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 해요? 두 배우 보고 하신 거예요, 그럼? 그럼요. 특히 정우성 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같이 한번 하자 했었는데 저는 원래 보기 드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주 잘하셨어요. 그렇죠. 탁월한 네. 선택. 탁월한 선택. 예. 저는 책 안 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예, 좀 날로 먹었습니다. 정우성 씨랑 한번 있어요, 막판에. 네, 원 없이 패어요. 너무 편하게 있더라고요, 봉고차 안에. 아싸. 야호. 야호. 너무 좋았어요. 이렇게 또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게 촬영하기 전부터 기대도 많이 됐었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도 했었고 그때 막 우성 선배님만 오시면 춥더라고요. 하는 날이 장날이라고. 스태프들도 스케줄표 보면서 우성 선배님 나온다 그러면 춥겠네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아, 그 정도로? 네. 제 어깨에 동장군이 하고 있더라고요. 지상은 영상이었어요 그날따라. 네. 그래서 속 타이즈도 안 입고 편하게 갔는데 저희 촬영하는 그 지하 주차장만 체감이 3, 40도가 와 정말 좋았어요. 다. 제임스가 나온다는 이유로 엄청나네요 정말. 딱 한 장면뿐이었어요. 그래서 더 이를 악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기 전에 한 씬이더라도 액션스쿨에서 액션 연습을 좀 많이 하고요. 그리고 합을 맞춰서 갔기 때문에 부상은 없었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액션에 저도 제 안에 이렇게 액션 욕심이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요. 해보고 너무 네 욕심이 생겨서 이를 악물게 됐던 것 같아요. 뭐,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점점 제가 또 남성화가 되더라고요. 저기요 한효주 씨? 나중에는 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선배님들하고 되게 남동생처럼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. 역할에 완전히 몰입을 하셨군요. 네, 즐겁게 촬영 잘했습니다. 효주군이라고 불렀죠. 효주군, 한효주군, 효주군. 그 정도로. 예, 그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이 잘 돼 있고 아마 보시고 영화 보시고 나면은 저렇게 이쁘면서 저렇게 톰보이적인 캐릭터를 해낼 수 있는 여배우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효주 씨가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. 네. 저 감독님들과 또 얘기 나눴던 건 정우성이 악역을 해서 특별할 필요는 없다. 제임스가 하는 역할만 딱 정우성이 하면은 그 역할은 성공한다. 제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느꼈던 제임스는 굉장히 쿨해요. 그리고 존재감은 있지만 존재감을 강요하지 않아요.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과장되게 자꾸 보이지도 않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가 갖고 있는 감시반이 쫓는 이 제임스가 더 긴장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. 첫 번째로 흥행에 대해서 목이 마릅니다. 저는 기대해 주시고 또
응원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